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. 기자회견 현장 같아요. 그게, 그지? 네. 아니 이렇게만 보면 되게 잘 칠 것 같이 생겼는데. 그리고 그리고 또 아니 일단은 그 저기 중간 점검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멤버 이렇게 결성되고 난 후에 기대했던 멤버가 있었고 기대하지 그렇죠. 않았던 멤버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혹시 지금 상황은 깜짝 놀랐죠. 양세형 씨가 양세형 에이스라는 게 에이스 말 들으려고 물어본 거예요. 대형 형 표정 안 좋으시잖아. 아니야 나 좋아.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아직 얼마 안 된 지석이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태영이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수기도 있고 아 맞춤형이구나 민호 같은 느낌 있고 세영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아 근데 되게 궁금하긴 하다. 골프공이에요. 네, 지금 티를 올려놨습니다. 아, 진짜 석천이 오늘 정말...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. 예, 예. 선희 누나가 승부욕이 한 10명 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10명 채. 우와, 재밌었어. 나 너무 좋아, 선희 누나. 왜냐면, 루틴이 너무 빨라. 대문 쳐. 네. 고쇼. 우와, 나이스! 나 퍼트 잘 하더라고. 감이 되게 좋아. 감이 되게 좋아. 장난 아니 정말 잘 치시고 멘트도 좋으시고 와 약보면 가차 이글이글 모든 운동을 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좋아합니다. 네. 서유 선배님 구력? 구력이 어느 정도? 딱 2000년에 시작했어요. 2000년이요? 20년이 넘었어요. 라베가 산 2분? 싱글? 싱글은 당연한 거 같고 4언더 네? 네? 어디서요? 그냥 레이디티에서 4언더 아,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? 한국이에요? 외국이에요? 한국이죠. 한국이요? 그건 진짜네. 진짜. 아니 이게 그 언더라고 말하는데 한국이 아니라 다 외국어로 말하더라고요. 네,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불청하실 때 두 분이 약간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미리 알고 있었어요? 전혀 몰랐어요. 진짜? 진짜로 신문 기사 날 때까지 어머나 하물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신문 기사 한 둘도 우리가 비밀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? 아니면 그냥 그런 건 아니에요. 아 그냥 지냈는데 몰랐던 거예요? 아니에요. 그냥 오빠가 동생 챙기듯이 항상 챙겨주셔서 아, 늘 오빠가 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손으로 다 챙기시거든요. 그런 마음으로 된 게 급진이 형은 다 챙기시니까 다 챙겨주기 때문에 알 수가 더 그래서 몰랐거든요. 아 그런 거예요? 거의 큰 오빠처럼 다 챙기는 네. 저 스타일이셔서 그래서 한 30년 전에 테마게임 할 때 나를 그렇게 챙기셔가지고 어이구. 나도 오해했잖아. 예. 가슴이 설렜잖아. 성철 씨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성철 씨 네 무명인 나를 성천이 형 어렸을 때 그 좀 본인의 워너비가 네. 강수지 선배님이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게요. 약간 저희 동료들 사이에 강수지 누나는 약간 전설 같은 존재예요. 아 지금도 그렇죠? 뭐. 네. 열심히. 네. 처음에 딱 등장해서 나왔을 때 우리한테 책받침 요정 중에 1탑이 강수지였어요. 그분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? 네? 같이 편이야. 나 지금 계속 생각만 했는데 형이 얘기하긴 했어. 형이 얘기 워너비가 강수지 선배인지 좋았던 게 강수지 선배인지. 옷이 좋아. 저 이걸 즐기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싫어. 어쨌든 이제 그 선배님과 그러게요. 이제 만난다고 얘기했을 때 좀 감회가 좀 남달랐어요. 굉장히 질투 났었죠. 굿진이 형 정말 개탄다. 질투 개탄다. 대상이 아니잖아. 그러네요. 아니 그러네요. 아니 형 옆자리가 제 자리라고 생각했어요. 죄송해요. 워낙 너무 좋아했거든요, 제가.
국진이 빵을 얼마나 먹을게요, 제가. 아니, 지금 그거 저기 그 요즘 빵 그 스티커 모으기. 원조. 아니, 국진이 빵이 다시 저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막. 그걸 NFT로 저랑 같이 사업증명. 태영아, 너 투자 좀 해라. 어때? 굉장히 잘 될 것 같아. 아니, 저 형은 뭐 사업만 있으면 저한테 와서 투자하라고. 아니, 저. 석찬이 전화 오면 노이로즈 걸린다니까. 교환이가 궁금하네. 교환이 형 잘 칠 것 같아. 최고가 제가 87. 경력 구력은 어떻게 되세요? 3년 됐습니다. 3년. 아니 사실 제가 그 시즌 3 전에 그 시즌 2 작년에 출연하기로 이제 약속을 다 해놓고 아,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검찰 송치로 인해서 촬영을 못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 아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출연을 하겠다. 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. 네.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. 왜 괜히 얘기해가지고 네? 다 몰랐잖아. 나 몰랐어, 진짜 몰랐어. 너 그렇게 대단히 영향가 있는 연예인 아니야? 영향력 아니야? 영향력?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무도 관심 저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서. 아, 근데 규환이 형 친구가 골프함 출연하는 거 반대하셨다고. 야, 왜? 아, 누가? 네, 그 아니 얼마 전에 최효진 씨. 최효진 씨를 여준아도 나와서 잘 못 출갔는데. 아, 거의 와, 되게 잘 치잖아. 완전. 예, 네, 멘탈 다 나가서 갔어요. 네. 멘탈 나. 그 이 얘기 세진 씨가 이렇게 그 실력을 못 보여줬다 이런 얘기할 때 서영희 씨가 은근한 미소를 짓는. 서영희 씨는 라벨가 어떻게 돼요? 100 깨는 게 목표인데 그래도 제일 잘했던 게 97? 97? 오. 올리건 하나도 안 받고 하나도 알까기 같은 건 안 했어요? 왜? 서영희 씨는 어떻게 골프를 시작하게 됐어요? 작년에 많은 분들이 골프 안 치냐고 하도 그러셔서 시작하게 됐는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아, 그래. 네. 너무 재미를 빠져야 되고. 아, 진짜로? 네, 그리고 완전 팬심으로 진짜 사실 예능도 어색한데 백돌이 주제에 제가 지금 아! 여기 백돌이 두 명이랑 백돌이 두 명. 좋아요. 백돌이 두 명. 아, 어서 오세요. 아, 저 깨백 했거든요. 아, 진짜? 네, 저는 백돌이가 아닙니다. 이제 95개 칩니다. 아니 그 시어머니가 네. 그 골프채도 선물해줬다면서요? 맞아요. 골프도 못 치는데 그냥 아 그 나 골프 잘 치면 좋은 골프채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옛날 골프채를 들고 다녔어요. 근데 이제 보시더니 골프도 못 치는데 골프채까지 가. 근데 장비라도 좋아야지 무시당한다고. 그래서 네 좋은 거 사주셨어. 오늘 우리 시어머니의 기운을 받아서 니들을 발라버릴 거야. 조심해. 윤태형 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더만 입에 나와가지고 머리만 막 날리고 무슨 첫 골부터 막 벌써 시작됐어 하고 생각보다 많이 본다니까.